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기쁘고 한창 연습 중인데요. 일단 개인 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 곡은 고독한 제 내면에 이제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 고독할 때 아 이걸 좀 남겨놔야겠다 해서 예전에 써놨던 곡인데 그거를 이번 이제 콘서트 때 이제 솔로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걸 해봐야겠다 해서 하게 된 곡인데요. 처럼 최대한 뭐 제 이야기도 있고 상상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만큼 좀 다른 뭔가 꾸밈 없는 되게 뭔가 있는 그대로의 무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고 근데 만약에 코러스는 좀 같이 불러도 더 나을까? 사실 힘든 거는 힘든 구간은 없거든요. 근데 쭉 했을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good. I have to choose. If I'm gonna choose more into singing or more into like visuals. 아이 눕는 것도 보는 게 자유야? 눕는 거? 네. 1절 안에서는 1절 안에서는 그러니까 공간만 정해놓고 지금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제 제 방처럼 처음에 시작을 해서 뭔가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하고 있고 It's been a long time since you're gone Still filled up with the scent of your warmth Listening to the songs we used to relate All I want is having you in the day 누구나 이 고독하거나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공감하면서 위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무대, 성공적인 무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제 같이 만든 분이랑 코드 4개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멜로디 쓰다가 아 뭔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뭔가 어울릴 것 같은 사운드나 그런 코러스나 백그라운드 소리 같은 거 또 추가 하나씩 추가하면서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But in your mind, you really sing it. See. Okay. Yep. For real. For real. Okay. Anything that you feel right now that you want to see, okay. Far. But still focusing on your vocal. Still filled up with the scent of your warmth. Still your love. Hey! Ah. Where? What's Ogilvy? What's Ogilvy? I feel cheesy. No, because oh my god, I feel cheesy. Shy boy. 날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걸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마무리 잘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Batman. 제가 뭘 준비하는지 보시면 아주 놀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일을 하려고 마음을 좋아 바보장 소리야.
저희가 이번에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저희 무대를 맡아주시는 리노상과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이제 솔로 무대를 꾸미는 거다 보니까 저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이번 솔로는 여러분 제가 진짜 보실 거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크러쉬야.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콘서트인 만큼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무대 같은 경우에는 리노상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뭔가 컨셉 자체가 약간 뭔가 한 마리 치타 같은 먹잇감을 노리는 뭔가 굶주린 그 야수의 맹수의 바이브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Example. 자기만의 포커스, 필링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룹으로서의 정우를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혼자 꾸미는 무대를 뭔가 너만의 필링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A little bit feel it and then... So. But you gotta feel it. Okay. Right. 너무! ...때마다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면서 세트리스트상 제 파트를 시작점으로 분위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전환이 되는데 저로 인해서 뭔가 아침에서 저녁으로 변하는, 아침에서 밤으로 변하는 완전 약간 이런 느낌. 제 포인트가 뭐냐면 저의 임무는 그거입니다. 예상할 법한데 하다가 이건 몰랐지. 이렇게 나올 네. 이건 몰랐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정말 이번 콘서트로 인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도 가질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상황상 지금까지 많이 못 뵀었지만 콘서트를 오랜만에 하잖아요. 2년 만에 뵙는 거다 보니까 저로서도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대를 꾸며야 할지 계속해서 이제 상의도 하고 저 혼자 고민을 거듭하기도 하고 있고요. 제 안에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보는 이들의 시점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제 이미지대로 흘러간다면 중요한 구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한번 진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우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나를 내어주고 너를 곁에 두면. 네, 원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 낮진 않은데 딱 코러스 들어갈 때 터지는 느낌은 올린 게 낮긴 한데 그래도 뒤를 생각하면은 스트링이랑 화음 나오는 것도 거기 왕왕왕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안 높아도 터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4시간은 할 생각으로. 네네네. 네. 너를 사랑해서 나를 잃어가도 나를 내어주고 너를 곁에 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를 내어주고 너를 곁에 두면. 아이고야. 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avorite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희 노래 중에. 그래서 그 노래 인트로처럼 인트로 발라드를 켄지 누나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를 내어주고 너를 곁에 두면. 욕심이 가겠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나를 잃어가도. 사실 개인 무대를 어떤 노래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진 누나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다른 색깔의 무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사실 페이버릿의 가사가 정말 정말 슬프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가사를 켄지누나랑 같이 썼는데 이 테마를 잡은 게 노래에서 가사의 내용에 전후 이야기 같은 느낌을 가사로 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 하나 안에서 약간 다양한 면을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는 거기도 하고 또 정말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거기도 해서. 너를 곁에 두면. 혹시 그 메인 나오는 것만 좀 키워줄 수 있어요? 그 탑 멜로디 소리를 키워서 제가 녹음할 때 약간 막 느끼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았어. 제 목소리인데? 네네, 지금 부르는 목소리 말고 메인. 네. 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콘서트를 보러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의미가 있고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콘서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도 뭔가 되게 울컥하는 순간들도 뭔가 많고 약간 이 노래를, 이 무대를 봤을 때 어떤 표정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으로 봐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사랑해서 나를 잃어가도 내어주고 너를 곁에 두. 물론 보러 오시는 팬분들도 되게 설레서 오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저희도 팬들 못지않게 정말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되게 설레고. 조금도 남지 않게 내 곁에 있어줘. 너라면 난 정말 괜찮아. 내 사랑이 그래, 내 사랑이 그래. 주하고 널 원하고 던. 망했다. 끝났다 오늘. 너의 곁에 있을게. 던져 내 모든 것을 주고 다시 너를 원하고 후회 없이 다 던져. 내 사랑이 그래, 아파지 않게, 다치지 않게, 네가 힘들지 않게, 곁에 있을게. 와, 하면서도 약간 소름 돋았어. 하면서 소름 돋았어 난.
사랑해 내 네네. 더는 슬프지 않을 수 있을 거야, baby. 사랑해. Always be my favorite. 그 저는 그 메인 하고. 나머지가 비중이 거의 같게끔 들리면은 어때요?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너무 못해가지고. 네. 죽으러 남지 않게 내 곁에 있어줘. 후회 없이 다 던져 내 사랑이 그래. 고생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내 모든 것을 주고 다시 너를 원하고. 정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 뭔가 한 가지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되게 아주 벅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팬분들도 그 오시는 순간, 그 시간 동안은 되게 그 장소 안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랑 순간들을 같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